네, 안녕하십니까 GQ 구독자 여러분. 입대 전에도 GQ로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전역 후에도 바로 GQ로 인사를 드리게 된 피오입니다. 오늘 또 브레이크다운 열심히 또 재밌게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. 다 기억나요. Yesterday, 릴리리 만보, 떠나지 마요, 체리 댄스. 그때 델루나 때 드라마 때 입었던 의상인데요. 이렇게 촬영할 때 아니면 입어보지 못할 옷들이어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고 언제 또 입어볼 수 있을까, 이런 거 다신 못 입어볼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. 계속 이걸 입고 찍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제 좀 맞춤 제작을 해가지고 가장 편하게 입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맨즈나이 제 솔로곡 앨범 자켓, 제가 좋아하는 랄프 로렌 빈티지 제 옷을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입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요 뭔가 프레피한데 메이크업이나 헤어나 표정은 좀 너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가지고 앨범 커버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요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이때 넥타이, 뭐 셔츠, 바지, 자켓 다 랄프 로렌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자켓을 준비해 주시면 바지나 타이 같은 거, 셔츠 뭐 이런 건 제 걸 갖고 오기도 하고, 바지를 예쁜 걸 가져다 주시면 좀 뭐 자켓이나 티셔츠나 뭐 니트 뭐 이런 걸 제 거랑 같이 믹스매치해서 입기도 하고, 재밌게 제 옷이랑 같이 섞어서 많이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옷을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 사는데 옛날엔 옷을 정말 많이 샀어가지고 방송에 비춰졌을 때 입고 나가고 싶은 옷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제가 제 걸 입고 싶었던 것들, 기회만 되면은 이제 시장님이나 누나한테 누나 나 이거 엊그제 샀는데 이거 입어도 돼? 이러면 어 입어,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입었어가지고. 저희 멤버들 중에는 옷을 막 좋아하고 원했던 사람들 많이 없었고, 그냥 뭐 지코 형이랑 테일이 형 정도, 그렇게 저랑 셋이서 좀 변신을 많이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, 다른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그냥 입혀주는 대로 입었던 것 같아요. 무대 열심히 하시고. 네, 이 의상은 뭐 별거 없는데요, 팬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던, 엄청 꾸몄을 때보다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입었을 때 팬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던 의상인 것 같아서 팬들이 좋아했던 의상, 그래서 한번 꼽아봤습니다. 이 머리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. 활동은 못했지만 맨즈나이 때 했던 약간 오렌지 색깔 머리에 이렇게 가운데 하트를 만들어서 했던 머리도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부분 제가 컴백하기 전에 디자이너 시장님들이랑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스타일링을 했던 거여서 저는 솔직히 다 마음에 들어요. 진짜로 다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요 그냥. 아, 저는 그냥 좋아서 했었는데 릴리리만 볼 때 이렇게 머리를 길어서 묶었는데 그걸 이제 팬들이 되게 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마 제발 머리 좀 자르라고 막 극대노를 했던. 마포 멋쟁이 촬영 때 까르띠 액세서리 촬영을 민호랑 같이 둘이 했을 때 같은데, 액세서리 촬영은 두 번째였나 그랬을 텐데 조심조심 이제 봄을 다루듯이 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민호랑 같이 촬영을 해서 되게 뜻깊고 재밌었던 촬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 제품들도 다 랄프로렌 제품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되게 편하고 예쁘게 입었던 것 같아서, 그리고 이 색 조합이 초록색 바지라든지 이런 건 이제 외국에 나가지 않는 이상 좀 과한 컬러인데 이제 화보 촬영이어서 이렇게 예쁘게 입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아 썼던 것 같아요. Yesterday 때 입었던 의상인데요, 이때는 이제 아크네 이 비니가 유행이 아니었었어요. 유행이 아니었고 색깔이 요거 한 개랑 두 개 정도 나왔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모자가 너무 예뻐서 이 모자랑 맞춰서 의상을 제작하면 예쁠 것 같다, 그래서 이 모자를 구입한 다음에 모자랑 잘 어울릴 만한 의상을 스타일리스트랑 제작을 해서 입었는데 아크네 쇼 의상처럼 되게 예뻤고 또 팬들도 엄청 좋아하셨던, 여기 두 의상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토이 때 의상이고 요거는 체리 댄스 때 의상인데, 요것도 이 모자를 쓰고 싶어가지고 데님 셋업이랑 요 마지막 코트까지 안에 티셔츠까지 매치를 해봤던 것 같고, 이때도 러시안 마피아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 모자랑 맞게 제작을 해가지고 스타일링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. 토이 때랑 쉐리 댄스 때. 앨범 초반에는 머리로 스타일링을 막 염색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염색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모자로 좀 많이 떼웠던 것 같아요. 다른 스타일링을 하고 싶긴 한데 염색하기 너무 부끄러우니까 또 막 연기도 해야 되고 모자 스타일링을 많이 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
무대 위에서 입었던 제 의상들은 다 좋아하고 너무 아끼는 옷들이어가지고 그냥 다 너무 좋아요. 그래서 하나를 꼽기가 되게 어려운. 지금 하나 떨어져요. 쉐리댄스 활동할 때 인기가요 때 입었었던 건데 멤버들 의상이랑 제 의상이랑 해서 좀 잘 묻었던 것 같아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때도 생각해보면 그 모자랑 같이 맞췄던 것 같네요. 여기 넣어볼까요? 이건 맨날 그냥 지갑에 넣어놓고 보는 건가? 많은 스타일링을 시도하려고 노력했던 고충이 보이고 그 옛날 저랑 같이 스타일링을 해줬던 스타일리스트가 떠오르네요.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유니크하게 입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게 보여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롭고 뿌듯하고 좋습니다. 아유, 군복 사진. 다시는 안 입어. 다시는 안 입어. 이것도 다 마음에 들어요. 제 너무 다 좋아하는 옷들이어가지고 사실 이게 다 마음에 드는데 그냥 오늘 지금 봤을 때 오늘 보니까 좀 괜찮네 뭐 이런. 군대 있을 때 프랑스 파리를 너무 가고 싶었어가지고 여행을 갔습니다. 바로 전역하자마자 여행 갔을 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쌀쌀하니까 기온차 있을 때 입었던 옷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친한 브랜드인 프라이라는 브랜드의 니트를 입었던 걸로 기억하고요. 안에도 뭐 랄프로렌 바지도 프라이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. 엄청 꾸미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예쁘게 입은 것 같은 느낌? 선을 넘는 녀석들 촬영할 때 모나코였나? 거기 갔을 때 찍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제 사복인데 이렇게 셔츠랑 니트랑 톤을 맞춰서 입는 걸 좋아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느꼈을 때 남자가 입었을 때 남자다운 느낌도 있고 뭐 세련된 느낌도 있고 깔끔한 느낌도 있고 과하지 않은 느낌도 있고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많이 좋아하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입혀주셨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추억이 있고 평생 좋아할 것 같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다른 거 봐야 되나? 제 옷장에 있었던 거여가지고 요 그냥 청바지에 무난하게 입었을 때 예쁜 니트인 것 같아서 자주 입었었고 또 이 사진이 첫 휴가 나왔을 때 찍혔던 사진인 것 같아가지고 애틋한 기억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. 셀린느 제품인데 재질도 좋고 핏도 이쁘고 편하게 자주 찾는 그리고 지금 날씨에 딱 코트 안에나 요 니트만 입고 나가도 딱 좋은 것 같아요. 유럽 놀러 갔을 때 스위스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. 프라이 제품의 니트인데 호수 사진을 많이 보고 갔거든요. 근데 이 니트랑 호수 물 색깔이랑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입고 가서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해가지고 입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하하. 다음 사진은 겨울에 저희 집 옆에 공간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걸 팬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좀 편한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이런 룩들을. 그리고 제가 좀 또 비니랑 머플러 같은 거 되게 자주 착용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새로 발견한 브랜드요? 아, 저도 너무 입는 것만 입어가지고 뭐 그런 거 전혀 없네. 요즘 옷을 아예 안 사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사복이 너무 입고 싶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가서 예쁘게 좀 옷을 입고 사진도 찍고 챙겨갔던 건데 이제 또 슬슬 쇼핑을 한번 해봐야죠. 아, 군대에서는 옷으로 멋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일단 몸이 좋으면 돼요. 몸이 좋으면 이 군복은 예뻐지기 마련이에요. 딱 맞게만 입으면 그러면 그냥 영화에 나오는 그런 군인 멋있는 대한민국 해병대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. 몸을 쫙 키우면. 요즘 친구들 이렇게 포토카드를 좋아하는구나. 옛날에 나는 GOD 악보 이런 거 되게 많이 샀는데 그 문방구에서 책받침 이런 거 많이 샀는데 지우개를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. 핑클 지우개 이런 거 많이 샀는데. 요즘 포토카드 거래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비싼 돈 주고 거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인터넷에 다 있는 사진인데. 제가 골랐던 사진은 아니지만 입대 전에 GQ와 함께 했던 사진 제 사진으로 꼽고 아이고야 귀여워. 소녀들이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. 아휴. 야야 좀 들어가라. 아유 너무 벗겨지노. 잘하는 사람들이 꾸며 예쁠 텐데. 자. 아하.
지큐 구독자 여러분, 저녁 하자마자 또 지큐와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디지털 화보가 나온 거니까요, 여러분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팬들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, 또 이 브레이크다운 또 재밌게 촬영을 해봤으니까요,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